삼재 전부터 계속 이게 뭐가 안 좋았었어요. 몸도 좀 아팠었어야 되고, 네. 사고수도 조금 있었었어야 되고, 내가 하는 일도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그런 일도 있었었어야 되고, 속에 천불 터지는 일이 계속 있었었어야 네, 맞아요. 돼요. 그랬어요. 삼재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가 이게 될듯 하면서 안 되고, 될듯 하면서 안 되고, 속에 천불이 터져요. 네, 맞아요. 일이 손에 안 잡혀요. 그리고 일이 하더라도 일이 집중이 안 돼요. 이게 왜내 마음 같이 안 되노? 울화통이 터져가지고. 속에 천불이 터진다 그래요. 이거를 점을 보러 가. 점을 본다고 이렇게 났나? 점을 봐야 되나? 뭘 해야 되나? 내가 내정신이 아니고 멍해가 있어요. 집에 앉아 있어도. 네. 집중이 안 돼. 많이 지치기도 했고, 삼재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계속, 지금 계속 힘들었었어요. 네, 맞아요. 힘들었는데, 이제 삼재 오면서 3년 전 유독 더더 힘들었고, 힘든 또, 거지, 그냥. 예. 내일 보고 그냥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냥, 이 정도로. 죽지 못해 살았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었어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뒷박을 많이 치노? 앞에서는, 그래, 이렇게 해놓고는 뒤에서 왜 이렇게 내 욕을 많이 하고, 구설이 자꾸 있고, 내가 안 하는 말을 자꾸 했었고, 만들어서 욕하더라고요. 그것도 내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야. 네, 맞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 친구들, 이런 사람들, 지인들 있잖아요. 특히 여자들.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이거 환장을 한 것도 아니고, 안한 거를 갖다 자꾸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고 상종도 그러더라고요. 하기 싫고, 사람들도 막 꼴도 먹기 싫고, 네. 너거도 이제 필요 없고, 어떻게 나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떻게 그냥, 아이, 그래, 뭐, 소문이 돌 수도 있지. 구설 생길 수도 있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정도가 심해, 자꾸 선을 넘어서 자꾸 얘기를 하고, 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잦아들어야 되는데, 잦아드는 게 아니고, 계속 날 힘들게. 그래서 몇달 전부터는 아예 사람들하고 담 쌓고 거의 혼자 있거든요. 거의 혼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 얼굴만 봤다 하면 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그게. 누구 지나가는 사람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기만 해도 둘이 엮어갖고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쑥덕대고. 시비를 붙고, 네. 잘못하면 시비 붙고. 말 한마디 하면은 그게 시비가 돼가지고 막 돌아오고. 그러니까 사람이 정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쁘게 없으라 그랬어. 아니, 없어도 없다 없다. 인복이 없으라고 그랬어. 구설은 항상 잘라다니고요. 남자 복이라고는 더럽게도 없고요. 네, 맞아요. 나는 남자를 만나면 난 최선을 다해줘. 내가 할수 있는 만큼 나는 다해줘. 네. 다해주는데 나중에 되면 내가 저놈한테 도대체 뭘 해준 건가? 내가 뭐한 건가? 내가 뭐 하고 살았나? 그렇게 돼. 막, 하나도 손에 예. 쥐는 게 없어. 뭐 뒤통수를 치고 가. 하나라도 더 뜯어 먹으려고. 좀 많이 지쳤어요, 지금. 많이 힘들다 그래요. 네. 밤에 잠도 안 와. 그건 워낙에 오래됐어요. 잠안 자도 이제 피곤하지도 않아. 이게 하도 만성이 됐으니까 그런가 보다. 네, 그렇기도 하고, 안 자면 또, 이게 지속이 되면 우울증 올까봐 무서워가지고 또. 왜 잠을 못 자면 그게 우울증의 원인이 되니까. 근데 내가 정신력이 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우울증이 쉽게 걸리진 않아요. 이런 일이, 안 좋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계속 악습이 되고 이렇게 되긴 하더라도 난참 정신력이 강한 사람이에요. 네, 믿을 맞아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흔들리면 안 돼요. 내가 주저앉으면 안 돼요. 형제들도 다 필요 없어. 나는 나만 믿어야 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삶 자체가. 삼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주 자체가 아니, 지금 그렇게 돼. 인생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40대 들어서가 너무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쉬운 인생은 아니었는데, 정말, 정말 한 4년 전부터, 누가 저를 위해서 저주를 퍼붓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너무 끔찍하고, 그래도 정말 진짜 죽고 싶었던 거는 뭐, 그냥 이거는 뭐, 이제 뭐, 그냥 이거, 이런 말조차도 안 나와. 그 정도로. 근데 제가 저 한 사람만 없어지면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아이들이 있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 뭐, 한 번 더 힘을 내기는 했어요. 뭐 지금까지 아이들 때문에 살아오기는 했지만, 내가 없으면 이 아이들은 천하의 고아밖에 안 되는데, 그냥, 그래서 죽을 힘으로 그냥 한 번 더 힘내보자. 버텨보자. 힘은 안 나지만, 그냥 버티기는 되는 것 같아. 버티기 정도. 그러면서부터 이제 주변 사람들 다 차단을 시켰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인연을 끊으면 끊었지. 이제 더 이상은 내가 이제 못하겠다. 못해먹겠다.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차라리. 안 보는 게 속편하고 내 정신 건강이 좋다. 내가 니들 눈에 안 띄면 내 말은 안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다 닫아버렸어요. 그렇게 욕을 하고 다니면, 흉을 보고 다니면, 자신들도 딴 데 가서 또 그렇게 그 사람들한테 당하는데, 그거를 그 사람들은 몰라요. 네, 맞아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알고서는 그런 행동을 절대 못할 거예요. 원래 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욕을 요몇년 사이에 그런 사람만 내 주변에 있더라고요. 왜 그런 사람들은 나한테 또 관심을 그렇게 막 관심이 많은지 나는 관심이 없는데. 욕할 상대를 찾아야 되거든. 내일에 딱 걸린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닌데, 저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지도 않고 상정도 하기도 싫어요. 뭐 욕을 하려면 해라 그냥 그러고 마는데, 근데 답답은 하더라고요. 엄마 집에 무당했던 사람 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니 빌었던 사람 있어. 있다고 총 키고 빌었던 사람 있어. 여자야, 할매야. 저는 모르겠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엄마랑 떨어져 지내서 한동안 연락 안 하다가 최근에 몇달 전부터 연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혹시 있냐? 그랬더니 엄마 쪽에는 없다 그러고, 아빠 쪽에, 그러니까 아빠는 안 계셔가지고, 오빠, 언니, 오빠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 미친년 취급하더라고. 그새 자기네들 한 번도 못 들어봤다고. 불렸던 이 무당이 아니고, 왜 초켜놓고 물 떠놓고 무당같이 행사하는 사람 있잖아요.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있어요. 할머니가. 뭐 이렇게 쪼매나게 하고 제사 싸움 해갖고 제사 해놓고 제사라고 이렇게 음식 갖다 바치고 뭐 이렇게 했었던 할머니가 있어요. 그 할머니 영향을 좀 받는 것 같아요. 그 얘기를 2년 전인가? 한데 들었어요? 들었어요. 제가 조그맣게 장사를 하는데 저희 가게에 오던 이제 한 몇 년 된 손님 중에 무당분이 계셨어요. 제가 그전에 이런 걸 아예 안 믿었고 그런 생각도 안 했고 너무 힘드니까 너무 살 수가 없이 너무 힘드니까 답답한 마음에 모르는 데 가는 거는 싫고 이제 그래도 저희 가게 손님이었으니까 이제 그 손님한테 한번 의뢰를 해서 뭐 점을 봤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충격을 많이 받고 한 열흘 정도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해서 들쑤셔놨거든. 그런 것 같아요. 들쳐놨거든. 몰랐을 때는 괜찮은데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할머니를 발동을 걸리게 해놨거든. 그때부터 마음이 더안 잡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몇 군데 점보러도 다녀보기도 하고. 근데 비슷한 얘기들은 다 하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는 아니라 그러고 어디는 또 맞다고 하고. 아니 할머니 있어요. 그 빌었던 할머니 있어요. 애들 아빠 그 할머니도 되게 한이 많네. 애들 아빠 쪽인가요 그러면? 아니에요. 엄마 집 쪽이에요. 아빠 쪽에 혹시 다신지 모셨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아빠 집 쪽에도 이게 줄이 되게 세거든. 애들 아빠 말하는 거죠.
애들 아빠? 아니 애들 아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줄이 되게 세거든. 그 집도 뭐를 이렇게 빌고 이렇게 했던 집이야. 단지를 이렇게 모셨던 것 같아요. 세종단지, 불사단지. 그 얘기는 못 들었고 제가 결혼했을 때 지금은 헤어졌거든요. 결혼했을 때 내 아빠를 말하는 거예요. 애들 아빠. 애들 아빠. 애들 아빠, 전 남편. 그 제가 결혼했을 때는 기독교 교회로 개종을 해가지고 그전 쪽으로는 얘기를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평범한 집안은 아니에요. 그 집 되게 줄 센 집이거든요. 개종을 하면 이렇게 뒤집어져요. 단지를 모시고 이렇게 했던 집인데 빌던 집인데 그렇게 종을 바꾸잖아요. 네. 그러면 집이 편안하지 않죠. 아빠도 성격 장난 아니네. 고집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야 되는 성질이 장난 아니에요. 엄마하고 계속 충돌이 계속 생겼을 거예요. 네 맞아요. 뭐 말이 맞는 게 하나도 없다. 내하고 맞는 게 말이 하나도 없다. 아니 거짓말을 너무 잘해. 언니 니대로 살고 내 내대로 살자. 그렇게 했었네. 아 그럼 오늘 뭐가 답답해서 오셨어요? 그거 언제쯤 좀 괜찮아질까, 마음이 좀 편안해질까. 이게 신가물이 있다는 집안이면 평탄하진 않을 텐데. 엄마 사주 자체도 가물이 있어요. 가물이 있는 데다가 그 했었던 할머니, 그 할머니까지 있는 데다가 막 계속 겹쳐요. 내가 운기가 지금 안 좋은 거다. 삼재에다가 운도 안 좋은 거다가 지금 계속 겹쳐서 그래요. 좀 언제쯤 좀 편안해질까 싶어서 요즘 너무 너무 무기력하거든요. 이거는 가만히 있는다고 그러니까 나아지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내운 좋아지면 운 바뀌면 나아지겠지. 아니에요. 빌든지 뭘 하든지 뭔 수를 내야 돼요, 지금. 어디 가면 구타라 그러고, 구타 형편은 안 되고. 이건 그 할머니를 갖다가 네. 떼내려고 하면은 구타는 게 맞아요. 그 할머니는 좋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부적새 갖고 붙인다고 갈매가 가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할머니 영향을 지금 받는다고요. 왜? 엄마가 가물이 있거든. 엄마 가물이 있는 사주거든요. 평탄하게 살수 없는 사주예요. 사주인데다가 가물이 높은 사람들한테 가서 찝찝거리거든요. 나좀 알아줘라. 그런 느낌은 받기는 했어요. 형제들이 다 있잖아요. 그럼 형제들한테 다 가는 게 아니에요. 찝찝거려갖고 왔나? 이렇게 한 사람한테 말을 계속 걸거 아니에요. 무시 뭐 왔는가 갔는가 뭐 이러 하는 사람한테 안갈 거잖아요. 형제들한테도 유독 그런 걸 많이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런 사주로 갖고 태어났어요. 엄마가 가물이 높은 사주예요. 무당을 할 사주는 아니고 내가 촉이 되게 좋은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그렇게 돼요. 느낌이 싸한데? 그럼 싸해요. 네, 맞아요. 되게 잘 느끼는 사람이야. 나좀 알아달라고 계속 이렇게 찝찝거려요, 할머니가. 뭐, 이 어떻게. 할머니는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형편 안 되는데 뭐 어떻게 지금 풀 수가 없잖아. 내집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답답한 거예요. 이 할머니는 구태서 풀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내가 일단 답답하니까 아휴 답답다. 그러니까 저도 답답. 뭘그 할머니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 게 맞아요. 구슬에서 풀어줘야 돼요, 그 할머니는. 아, 구슬하면 어떤 구슬? 그 할머니가 무당이 아닌데 지금 무당을 하는데 갈매가 뭐 신구슬 하긴 했네. 신구슬 하긴 했는데 좀 많이 윗대이신가 봐요, 그러면. 많이 윗대까지는 안 가요. 한 3대? 3대 이 정도 가는데요. 엄마도 막 가서 막좀 아는 소리 많이 하잖아.
전보는 것 같이 막 사람들한테 아는 소리 좀 많이 하지 않아요? 입 바른 소리 많이 하죠. 근데 요즘에는 그, 야, 이거 이렇게 될 거다. 야, 저거 저렇게 될 거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도 무서워가지고, 웬만하면 말을 안 할매가 하고 그래. 안 봐요. 내 할매가 그래. 내가 무당을 했었으니까, 무당을 뭐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 할매가 굴리지도 못한 무당이었어요. 말매굿이라 그래요. 말명에서 보낸다고. 무당을 못해서 못 불렸는데, 내가 야를 갖다, 자꾸 야를 갖다 무당을 시켜야지. 해서 와가지고 자꾸 건드리는 그 할머니예요. 그 할머니는 말매굿을 해서 보내는 게 맞아요. 내가 지금 해줄 수 있는 말은 그거밖에 없다. 그 할머니는 부적 써갖고 가는 할머니도 아니에요. 지성해갖고 가는 할머니도 아니야. 엄마는 조상이 또 많이 감기는 사주예요. 조상이 나한테 많이 온다고. 아파서 간 사람들, 병 들어가서 간 사람들, 사고로 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이 감기는 사주예요, 엄마가. 그거를 이렇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조상 풀어야죠. 이 말명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도 조상이잖아. 조상이고, 다른 사람들도 조상이잖아요. 할아버지도 있을 거고, 뭐 사촌도 있을 거고, 조상이잖아요. 그 조상에서 그 풀어줘야지. 한 번씩 엄마는 조상을 풀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 주변에 있는 조상들. 한 번도 안 되고 그러면 꾸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서, 돈 착살 나는데 어디서 나서, 없어요. 돈한 없어. 번씩 풀어줘야 돼, 엄마는. 그래야지 내가 편해요. 내가 잘 돼요. 굿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께 굿 해주면 그 해준 사람한테 덕이 가요. 내가, 아, 돈 써갖고 돈 아깝다, 이게 아니고요. 내가 주변이 편해져요. 안 좋았던 게 이렇게 무마가 되고, 귀신은요, 꼼짝밥 안 먹어요. 이게 무마가 돼요. 도와줘요. 이 할매도 만약에 풀어주면 갈때 그냥 안 가요. 뭘한 개라도 도와주고 가요. 엄마는 조상을 한 번씩 풀어줘야 되는 사람 맞아요. 가문이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감겨요. 형제들 다 있다고 해도 그 형제들한테 다안 가요. 아휴, 짐작은 했는데 엄마, 내가 이 얘기 들었어. 내가 77년생이야, 내가. 아,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아까 웃었어. 그래요? 점집에 가서 자꾸 똑같은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은, 아, 듣기 싫다, 이렇게 할게 아니고요. 아,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 왜, 뭐, 똑같은 그런, 말을 하면. 왜, 뭐, 듣기 싫다, 이런 거는 아, 또 아닌데. 조상이가.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조상이다. 아니, 제가 편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가만히 있는다고 내 힘들어하니까. 운이 좋아지면 편해지겠지. 시간 지나면 편해지겠지. 아니요? 아니에요. 엄마는 조상 풀어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구태라고 말안 하고 싶은데 해갖고 풀어줘야 되는 사람. 조상 푸는 거는 굿밖에 없어요. 천도제 백날 없어요. 절에 가 천도제 백날 없어요. 뭐 스님도 댓글 달게요. 댓글 달든가 말든가. 아닌 건 아닌 거지. 아니,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지금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제가 안 보려고 해도 제가 느껴지는 게 있고, 가끔 가다가 난안 그래야지 하는데 술 한잔 먹고 뭐에 꽂히면 제가 막, 막 따다다다 막 얘기하거든요. 막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말이 막 나오고 그래요. 그리고 왜 남의 가정을 보면 그 집의 가정 분위기가 왜 보이고 느껴지는지. 그래서 일부러 안 보려고 하고 막내 그러는데, 엄마한테 첫마디에 그랬죠. 누구 무당하고 닮았다고. 엄마 집이 그래서 그래요. 나한테 그거 보여준 거야, 지금. 보자마자. 이 집에 무당이 있었구나. 그 할머니. 내가 본데 외가다. 외주게예요, 엄마. 엄마도 들은 게 없겠지. 엄마의 엄마. 들은 게 없겠지. 그래서 제가 좀 높은 못 윗대에 불려서 있고, 쪽팔리거든. 할머니 쪽팔리거든. 몰래 했네. 어디 가가지고 몰래 좁혀놓고 이렇게. 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르죠. 숨어서 했어. 친정 부모님도 다 돌아가시고, 뭐 어른들도 돌아가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다 일이 돌아가셨어요, 없죠. 지금 부모님들. 네.
외줄이에요. 어디를 다른 데 갔던데도 아까 저딱문 열었을 때 유심히 보셨잖아요. 다른 데서도 한두분 정도가 저를 째려봤거든요. 난 째려보진 않았어요. 그냥 봤지. 눈빛이 저를 아는 분처럼 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또 뭐지? 또올게 같구나 지금 속으로. 근데 다른 데 가서 내색은 않았는데 말을 안 했는데 제 얼굴 딱 보자마자 괜히 그 있잖아요. 무당이 점 보러 다니는 것처럼 그런 눈빛으로 보시더라고요. 나 처음 이랬어. 무당이지?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무당은 아니야. 그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매 때문에. 그 할매 풀어줘야 돼요. 안 계속 질질 끌고 다녀. 요즘에 끌려다니는 느낌을 좀 많이 계속 끌고 다녀, 받아요. 이 할매가. 그래서 구설도 더 나오는 거죠. 힘들어야 잘 끄거든. 점집 가서 물어볼 거 아니야. 힘들어야지. 내가 편안한데 물어보나? 그렇죠. 물어볼 일 없죠. 내가 힘들어야지. 그걸 계속 괴롭히는 거야. 아, 괴롭히려고 뭐 괴롭히겠나. 좀 알아달라고 그러는 거지. 내좀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죠. 그렇게 해야 돼요. 비용 많이 들겠죠. 카메라가 켜져. 그러니까 기본이 이 묵굿하고요. 이게 위에 지방에 제가 하는 곳은 이 묵굿인데요. 밑에 지방하고 틀리거든요. 이거 윗지방인데요. 여기하고 밑에는 300짜리 뭐 이런 곳 있어요. 그거 구수처가 하나도 없어요. 이건 나중에 얘기해야 된다. 이거는 카메라가 있어서. 안 그래도 뭔가는 해야지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어서 먹고 있고 할수 있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제가요? 아니요? 해주면, 뭘 하면, 공짜밥 안 먹는다니까요? 이 하면? 근데 저는 능력이 없으니까 안 되니까 할수 있게. 예, 할수 있게 도와주시면 하겠다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뭐 지금은 뭐 어디 뭐 먹고 죽을래도 없어요. 지금 뭘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래도 조금 일찍 알았더라면 그때 일찍 알았더라면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묘하게 생겨요. 아, 저 얼마 전부터 마음 먹었어요. 묘하게 생겨요. 그래서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다가 로또라도 한번 사보세요. 사긴 사요, 매주. 그것도 때가 돼야지 되겠죠, 뭐. 제가 혼잣말로 너무 속상해갖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 가게 혼자 있거든요, 매일. 너무 답답하면 막 울면서 얘기해요.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죠, 이렇게. 제가 안 봐요. 집에서 누가 보고 있는 것 같죠. 싸하죠. 그럴 때가 있어요. 특히 집에서는 집에 있는 시간은 좀 적으니까, 잠만 자니까 잘못 느끼는데, 낮에 가게 하루 종일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하네. 혼자 있을 때. 너무 소름 돋아요, 몸이. 이렇게 하네, 내가. 예뻐서 그러는 거야. 근데 소름 돋을 거예요. 너무 귀신이라 하루 그러니까. 종일 그래요. 하루 종일 소름 돋아요. 지금도 그래요. 얘기를 자꾸 이 얘기를 좀 하니까 지금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요즘에 그게 너무 심해졌어요. 그런데 뭐 에어컨 있는데 하고는 전혀 그 소름하고 별개로, 틀려요. 예, 맞아요. 그래서 좀, 온몸에서 올라와요, 그 소름. 예, 맞아요. 전율 같이 이렇게 와요. 지금도 그래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그래요. 이 할머니는 그거밖에 없어요. 초쾌가 될 일이 아니에요, 이 할머니. 그러니까 따라다니고 옆에 계시다고 하니까 들으라고 저도. 들으시라고 그냥 하는 얘기예요. 돈좀 구해달라고 해보세요. 해드릴 테니까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시면 될거 아니야. 안 하면은 그때 가서 벌내리면 되잖아요.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너무 한 번씩 이렇게 울어요. 막 펑펑 울면서 얘기해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네.